나마스테. 네, 어머님 아버님들 또 한 주 동안 건강하게 잘 지내셨죠? 오늘은 우리 골반을 교정할 수 있는 요가, 골반 균형을 찾아갈 수 있는 요가 동작으로 준비했습니다. 함께 따라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준비 자세 편하게 가부좌 자세로 앉으시고요. 항상 무릎 불편하신 분들은 억지로 굽히고 계시지 마시고 한 다리, 두 다리 다 뻗고 계셔도 괜찮겠습니다. 자, 양쪽 엉덩이는 똑같이 항상 바닥에 내려둘게요. 특히 균형이 중요하니까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도록 똑같이 양쪽 엉덩이를 바닥에 두시고요. 어깨 한번 으쓱 하셔서 뒤로 아래로, 우리 어깨 긴장하지 않도록 다시 으쓱 하셔서 뒤로 아래로 돌려 낮추고 손목 가볍게 털어주세요. 자, 오늘은 우리 손 바닥에 짚어서 아기 자세로 시작하겠습니다. 자, 아기 자세 기억하시죠? 발등 낮춰주시고요. 무릎은 좌우 양옆으로 넓게 열어내세요. 그리고 엉덩이를 천천히 뒤꿈치 쪽으로 가져가시는데, 자, 마찬가지로 무릎이 이렇게 접는 게 불편하신 분들은 이 상태로 조금 엎드려 주셔도 괜찮으시고요. 또는 우리 아까 이렇게 가부좌 자세로 앉았던 것처럼 요 자세로 앉으신 채로 상체를 앞으로 기울여 내려가시면 됩니다. 자, 아기 자세가 가능하신 분은 무릎은 충분히 열어내세요. 자, 발등 낮추시고요. 엉덩이를 뒤꿈치 쪽으로 가져갑니다. 자, 상체 우리 앞으로 기울여서 내려가시는데 이마를 바닥에 닿을 수 있게 내려가지만 힘드신 분은 주먹으로 탑을 쌓으셔서 이마 아래에 받치셔도 되시고요. 또는 손등을 포개셔서 이마 아래다 받쳐주셔서 최대한 허리 척추가 편안할 수 있도록 가져갑니다. 자, 괜찮으신 분은 손을 앞으로 쭉 뻗어서 이마나 턱끝을 바닥에 두시고 복부는 허벅지와 가깝고, 자, 엉덩이는 뒤꿈치와 가깝습니다. 자, 그대로 호흡을 이어갈게요. 숨 마시고, 자, 내쉬는 호흡마다 엉덩이는 뒤꿈치, 어깨와 겨드랑이는 바닥으로 힘을 툭 떨구셔서 상체 긴장을 완전히 풀어주시고, 특히 내 허리 쪽이 이완될 수 있도록 엉덩이 조금 더 뒤꿈치, 내 허리가 견인된다는 느낌으로, 기지개 켠다는 느낌으로 상체를 길게 쭉 뻗어냅니다. 복부는 내쉬는 호흡마다 당겨 오시고, 다시 숨 마시고 내쉬어줄게요. 자, 이마와 상체, 특히 어깨와 겨드랑이도 한 번 더 바닥으로 툭 떨구세요. 자, 고개를 살짝 드셔서 우리 한 손 한 손 이제 오른쪽으로 걸어가 봅니다. 갈 수 있는 만큼, 자, 왼쪽 엉덩이와 뒤꿈치가 떨어지지 않은 정도에서 오른 무릎 방향에서 그대로 상체를 툭 떨구실 거예요. 자, 오른쪽 사이드에서 상체 힘을 툭 풀어줍니다. 특히 왼쪽 어깨 뜨기 쉽습니다. 왼쪽 어깨 한 번 더 바닥, 그리고 왼쪽 엉덩이와 뒤꿈치도 한 번 더 바닥 눌러주시면, 자, 우리 이제 왼쪽 옆구리와 갈비뼈 사이사이가 멀어지는 느낌 있습니다. 우리 그쪽으로 숨을 마셔볼게요. 숨 마시고 왼쪽 옆구리 열립니다. 갈비뼈 사이사이로 숨 가득 채웠다가 내쉬는 호흡에 긴장 툭 풀어서 왼쪽 어깨와 이마, 오른 어깨도 바닥으로 툭 떨구세요. 다시 마시고, 자, 왼쪽 옆구리가 부풉니다. 등까지 부푸는 느낌으로 마시고 내쉬어줄게요. 자, 한 손 한 손 이제 정면을 지나서 왼쪽으로 가실 거예요. 자, 우리 골반 균형을 찾기 위해서 항상 좌우 양옆 한 번씩 똑같이 반복하시는데, 오늘은 교정을 가져가는 요가 동작이라서 불편한 쪽을 기억합니다. 그래서 한 번씩 불편한 쪽으로 더 이어가겠습니다. 자, 왼쪽에서도 고개를 툭 떨구셔서 이마를 바닥에 두시고, 이제 오른 어깨가 뜨겠죠. 오른 어깨 한 번 더 바닥으로, 오른 엉덩이 뒤꿈치 가깝고, 이제 내 오른 옆구리로 갈비뼈 사이사이 멀어지게 숨 마시고 내쉽니다. 겨드랑이 어깨 바닥으로 툭, 복부는 쏙 끌어당겨서 다시 한번 내 오른쪽 옆구리로 숨 마십니다. 내쉬고, 자, 양쪽 느낌을 비교하세요. 자, 우리 정면으로 돌아오셔서 오른쪽, 왼쪽 중에 조금 더 불편한 쪽으로 한 번 더 갈게요. 저는 오른쪽으로 갑니다. 자, 왼쪽으로 가신 분도 그대로
상체를 툭 떨구시고요. 엉덩이 한 번 더 뒤꿈치로 낮추셔서 자 열려있는 우리 옆구리 갈비뼈 사이사이로 숨을 크게 마시고 천천히 길게 내쉬면서 상체 긴장 풀어내세요. 어깨 바닥으로 툭 떨궈주시고 다시 숨 마시고 내쉬어줍니다. 자 이마 바닥으로 한 번 더 툴썩 낮추셨다가 자 잘하셨습니다. 한 손 한 손 정면으로 돌아오셔서 우리 정면에서 아기 자세로 한 번 더 허리 길게 이완할게요. 이마 하나 턱 끝 바닥에 두셔서 거기서 한 호흡만 크게 숨 마시고 이제 내 아래 허리 등으로 숨을 가득 마셨다가 내쉬는 호흡에 상체 힘 툭 풀어서 바닥으로 긴장 떨구시고 자 돌아오실 때 한 손 한 손 짚어서 천천히 돌아오겠습니다. 자 그대로 손 바닥 짚으시고요. 엉덩이 뒤꿈치에서 멀어지게 우리 테이블 자세로 자세 이어갑니다. 자 항상 기본 자세 먼저 정확하게 어깨 아래 손목 있는지 확인하시고요. 열 손가락 넓게 펼치셨는지 확인하시고 자 골반 아래 두 무릎을 두겠습니다. 등은 항상 평평하게 정수리는 정면 꼬리뼈는 뒷벽으로 소고양이 자세 세 세트 이어갑니다. 자 복부 살짝 끌어당기신 채로 마시는 호흡에 꼬리뼈 천정 복부 바닥 팔꿈치 사이로 가슴을 쓱 끌어올리셔서 내 몸의 앞면을 길게 쭉 늘려주세요. 시선 정면이나 천정 보셔서 소자세 자 내쉽니다. 등 동그랗게 말아서 이제 고양이 자세로 턱 끝 당겨주시고요. 반드시 본인의 복부 보세요. 고개 힘 툭 풀고 배꼽을 더 등 쪽으로 끌어올리고 자, 툭 내려가지 않습니다. 천천히 복부 바닥 가슴 들어서 예, 정면 또는 천정까지 바라봅니다. 소자세 자 내쉽니다. 등 동그랗게 마세요. 자 손바닥으로 바닥 밀어내셔서 우리 견갑골 사이를 한 번 더 위로 쭉 끌어올리세요. 한 번 더 다시 마시고 복부 바닥 가슴 열어서 소자세 다시 내쉴게요. 등 말아서 배꼽 바라봅니다. 고양이 자세로 척추등 시원하게 풀어주고 자 천천히 등 평평하게 우리 다시 테이블 자세 기어가는 자세로 돌아오셔서 자 오른 다리를 옆으로 이렇게 뻗어내 보실 거예요. 자 뻗어내셨을 때 발 앞꿈치나 뒤꿈치 다 괜찮습니다. 왼무릎과 나란한 정도로 너무 앞으로 가거나 너무 뒤로 가지 않도록 나란한 정도로 뻗어내셔서 괜찮다면 무릎을 완전히 편 상태로 다리를 완전히 뻗어내시고 자 왼 허벅지 바닥에서 수직으로 들고 있는 상태에서 자 왼발 끝을 살짝 바깥쪽으로 빼내셔서 우리 발등을 내려두실 거예요. 발등을 내려두신 채로 자 한 손 한 손 뒤로 가셔서 엉덩이를 바닥에 툭 내려놔 보겠습니다. 자 엉덩이 툭 바닥에 내려놓으시면 이렇게 무릎이 굽혀진 상태 왼발등이 바닥에 낮춰진 상태가 되는데 자세가 쉬운 자세가 아니세요. 혹시 힘드시면 발끝을 앞쪽으로 하셔서 이렇게 앞으로 두셔도 되시고요. 또는 무릎 불편하시면 뻗어서 우리 다리 모양은 직각이 될 수 있도록 90도 간격을 유지하실 수 있도록 두겠습니다. 기역자, 니은자 모양을 두시고요. 자, 오른 다리는 뒤꿈치부터 내 종아리, 허벅지까지 바닥에 꾹 눌러주시고 자, 손은 몸 앞쪽에 이렇게 짚어낼게요. 어깨 끌어낮추겠습니다. 상체를 앞으로 기울여 내려가시는데 자, 골반과 고관절이 조금 뻐근하실 수 있으세요. 힘드신 분은 그냥 앉으신 채로 양쪽 엉덩이를 똑같이 눌러주시고 척추등은 좀 펴주시면 되세요. 자, 괜찮으신 분은 한 손 한 손 상체 기울여서 앞쪽으로 진행해 봅니다. 자, 오른발끝 여전히 무릎 방향으로 당겨주시고요. 자, 이렇게 팔꿈치만 내려주셔도 충분합니다. 자, 엉덩이 꼬리뼈는 살짝 뒷벽을 향하도록 뒤로, 정수리는 앞으로. 자, 마시면서 상체 더 길게 쭉 뻗어내보세요. 내쉬는 호흡에 조금 더 복부와 바닥이 가깝게 내려가실 수 있으시면 내려가 봅니다. 두. 다시 마시고 척추등을 쭉 펴내세요. 내쉬는 호흡에 내려가겠습니다. 이마 바닥 쪽으로 툭.
자, 한 손 한 손 짚어서 우리 다시 테이블 자세로 돌아오실 건데, 자, 엉덩이를 먼저 번쩍 드시고요. 자, 오른 무릎을 굽혀서 테이블 자세로 돌아오세요. 자, 우리 또 반대쪽 가실 건데 양쪽 또 비교하셔서 불편한 쪽 한 동작 더 이어갈 수 있도록 비교해 줍니다. 자, 이제 왼다리를 뻗겠죠. 왼다리 쭉 뻗어서 우리 발끝과 무릎 나란한 정도로 두시면 되세요. 자, 이제 오른 발끝을 바깥쪽으로 살짝 돌리셔서 발등을 바닥에, 자, 한 손 한 손 몸쪽으로 가져오셔서 우리 엉덩이를 바닥에 툭 내려두세요. 자, 왼발끝 당겨 오시고요. 우리 허벅지 안쪽이 90도 기역자, 니은자 모양인지 체크하시고 왼발끝은 당겨 오셔서, 자, 오른발등은 바닥에 내려놓은 상태로, 자, 손을 짚고, 자, 엉덩이만 꾹 누르셔서 상체 세우시고, 괜찮다면 앞으로 기울여서 팔꿈치 내려두셔도 되시고요. 팔을 쭉 뻗어내셔도 됩니다. 자, 조금 전과 비교하세요. 오른 다리를 뻗었을 때, 왼 다리를 뻗었을 때 어느 쪽이 더 불편한지를 기억하시고 툭 내려갈 수 있는 만큼 내려갑니다. 자, 엉덩이가 뜨지 않도록 눌러주시고 왼쪽 허벅지 앞쪽, 안쪽도 꾹 눌러주세요. 숨 마시고, 자, 내쉬는 호흡에 상체 내려갈 수 있는 만큼 한 번 더 툭 내려갔다가, 자, 한 손 한 손 되짚어서 올라오셔서 다시 테이블 자세로 손을 짚고 엉덩이 들어서, 자, 왼무릎 돌아오겠습니다. 자, 우리 양쪽 중에 불편했던 쪽 이어갑니다. 저는 조금 전 했던 왼다리를 뻗었을 때가 조금 더 불편했거든요. 예, 그쪽으로 이어갈게요. 바깥쪽 발 발등 내려주시고요. 자, 엉덩이 바닥에 툭 내려둡니다. 자, 발끝 당겨주시고요. 오른다리를 뻗으신 분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진행해 주시면 되세요. 자, 불편한 쪽이기 때문에 당연히 불편하세요. 우리 균형을 찾아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셔서, 자, 마시면서 상체 세우고 내쉬면서 내려가실 수 있는 분은 상체 힘을 툭 풀어서 내려가 줍니다. 자, 양쪽 엉덩이가 뜨지 않도록 꾹 눌러주시고요. 무리해서 억지로 내려가는 데 집중하지 마세요. 자, 엉덩이 뜨지 않고 허벅지 안쪽도 가능하면 바닥으로 눌러주신 상태로 다시 숨 마시고 내쉬는 호흡에 조금 더 깊게 내려가실 수 있으시면 툭 내려가 줍니다. 자, 올라오실 때 한 손 한 손 짚어서 천천히 올라오시고요. 다시 손 짚어내셔서 엉덩이 들어 올려서 우리 다시 테이블 자세로 돌아오실 거예요. 자, 엉덩이와 우리 골반, 고관절이 조금 뻐근하셨죠? 엉덩이를 좌우로 왔다 갔다 해주세요. 자, 그리고 우리 엉덩이와 허리로 원을 한번 그려볼게요. 천천히 오른쪽으로 돌려주시고 다시 왼쪽으로, 반대쪽으로도 천천히 돌려주세요. 자, 뻐근함이 사라질 수 있도록 또 좌우로도 왔다 갔다 해주시고, 네, 잘하셨습니다. 우리 그대로 앉은 자세로 돌아올게요. 자, 우리 골반의 균형, 골반 얘기가 나오면 가장 요가 동작에서 보편적으로 하는 자세가 나비 자세입니다. 나비 자세에 이어가시는데, 자, 발바닥을 모으신 채로 뒤꿈치를 당겨 오시는데 욕심내서 너무 많이 당겨 오지 마세요. 무릎이 과하게 뜨시거나 등이 이렇게 말린다면, 예, 다리를 앞으로 보내는 게 맞습니다. 자, 안쪽을 다이아몬드 모양으로 만드셔서 무릎의 긴장을 툭 풀고 상체를 세우실 수 있으셔야 되세요. 자, 본인이 가능한 만큼 당겨 오시고 손의 위치는 다 괜찮습니다. 자, 깍지를 끼셔서 우리 앞꿈치 발 앞쪽을 잡으셔도 되시고요. 무릎이 많이 뜬다면 양손 무릎에 올려두셔서 손으로 좀 무릎과 골반이 펴질 수 있도록 눌러주셔도 괜찮으시고, 자, 본인이 편한 손 모양으로 또는 내려가셨을 때 앞으로 뻗어내셔도 괜찮습니다. 자, 양쪽 엉덩이는 똑같이 내려두실 거고 상체는 세우셔야죠. 어깨는 끌어낮추고 숨 마시고, 자, 내쉬는 호흡에 나비 자세 내려갑니다. 어깨 긴장하지 않도록 귀와 멀어진 상태 유지하시고요. 무릎은 조금씩 더 바닥으로, 이마도 바닥으로. 자, 등이 말리지 않도록 계속 척추등을 계속 길게 뻗어내주세요. 숨 마시면서 척추등 길게, 내쉬면서 이마도 바닥, 양 무릎도 바닥으로 툭, 허벅지 안쪽도 쭉 스트레칭 되는 느낌이 들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마시면서 척추 등 세우고 내쉽니다. 가능한 만큼 툭 내려가셨다가 자 팔을 뻗어내실 수 있는 분은 쭉 뻗어내셔서 상체 무게 조금 더 바닥 쪽으로 자 돌아오실 때 등을 말아서 천천히 돌아올게요. 턱끝 당기셔서 복부 바라보시고 천천히 올라오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 골반과 허벅지 안쪽을 늘렸으니까 조여주는 자세로 갑니다. 자 오른 다리를 이렇게 앞으로 보내실 거고 왼 다리를 그 위에 이렇게 포개서 올려두시는데 장작을 쌓는 예, 모양으로 올려줍니다. 우리 소머리 자세 할 때는 이렇게 발끝을 엉덩이 쪽으로 당겼는데 오늘은 앞쪽으로 보내셔서 매트를 까셨다면 이렇게 매트와 네, 정강이가 나란하게 앞쪽으로 가져가시면 좋겠습니다. 자, 발목은 양 무릎 바깥쪽으로 이렇게 빼내시고 자, 이렇게 앉는 것만으로도 지금 골반 고관절이 예, 찌릿하게 불편하신 분들 많으실 거예요. 또 이렇게 발목과 무릎이 많이 뜨실 수 있으십니다. 자, 뜨시는 분은 왼손으로 이렇게 무릎을 지그시 눌러만 주셔도 우리 골반 지금 균형을 가져가는데 좋은 자세니까 상체 억지로 예, 안 내려가셔도 괜찮으세요. 자, 괜찮다면 우리 왼무릎을 조금 더 낮출 수 있고 상체 무게 실어서 예, 골반을 조여주듯 상체 무게를 이용하셔서 내려가시는데 자, 손을 이렇게 발목이나 무릎에 두셔도 되시고요. 또는 앞으로 뻗어내면 조금 더 상체 무게가 다리 쪽에 실리겠죠. 자, 뜨는 왼쪽 엉덩이 한 번 더 바닥으로 툭 눌러주셔서 몸이 한쪽으로 기울지 않습니다. 자, 정면으로 내려갈 수 있도록 또 어깨가 긴장하지 않도록 어깨 힘은 최대한 툭 풀어주세요. 본인이 가능한 곳에서 머무시면서 숨 마시고 내쉬어줍니다. 자, 상체 무게 다리 쪽으로 한 번 더 실어서 툭 골반이 꽉 조여지는 느낌이 드시고요. 내 고관절까지 예, 이완됩니다. 다시 마시고 내쉬고 상체 힘 툭 풀어서 한 번 더 내려갔다가 자 올라오실 때 마찬가지로 손 한 손 한 손 짚어서 천천히 올라오실 거고요. 자 다리를 바꿉니다. 또 양쪽을 비교하셔야 되세요. 자 다리 바꾸셔서 이번에는 오른 다리가 올라오겠죠. 자 최대한 내 정강이는 앞쪽으로 보내셔서 매트와 나란하게 장작을 쌓듯이 우리 폭에서 나란하게 올려주시고요. 무릎 바깥쪽으로 발목이 조금 나갈 수 있도록 자 상체는 세워주시고요. 그냥 무릎만 지그시 낮춰주셔도 괜찮습니다. 자, 더 괜찮다면 상체를 기울여서 내려가 볼게요. 자, 팔도 쭉 뻗어서 앞으로 상체 힘 풀어서 바닥 쪽으로 툭 떨궈줍니다. 자, 오른쪽 엉덩이 뒷선도 열리실 거예요. 자, 힘들면 손 짚어서 돌아오시고 숨 마시고 내쉬는 호흡에 어깨 긴장 풀어서 상체 무게로 다리를 지그시 바닥 쪽으로 눌러줍니다. 한 번 더 마시고 내셔주시고 자 돌아오실 때 한 손 한 손 되짚어서 돌아오시고요. 비교하세요. 예, 불편한 쪽으로 우리 한 번 더 갈게요. 저는 예, 이렇게 오른 다리를 올렸을 때 조금 더 불편했거든요. 그대로 가져가시고 아까 왼 다리가 불편하셨다면 바꿔서 진행하겠습니다. 자 각자 우리 동작을 진행했을 때 불편하고 어색한 쪽으로 한 번 더 이어갑니다. 자 숨 마시고 내쉬는 호흡에 내려갈게요. 상체 무게 다리 쪽으로 괜찮다면 두 팔도 앞으로 쭉 뻗어서 네, 골반과 고관절을 꽉 조여주듯 내려가 봅니다. 어깨에 힘들어가지 않으세요. 다시 숨 마시고 내쉬고 자 위에 있는 다리 쪽 엉덩이 뜨지 않도록 바닥으로 한 번 더 꾹 눌러주시고 다시 숨 마시고 내쉬어줍니다. 네, 잘하셨어요. 한 손 한 손 짚어서 상체 올라오겠습니다. 자, 우리 무릎을 잡아서 천천히 다리 뻗을게요. 자, 천천히 뻗으세요. 천천히 뻗어내셔서 무릎 한 번씩 주물주물 또 손바닥으로 쓱쓱쓱 문질러도 주시고
다리도 위아래로 툭툭툭 털고 좌우로도 왔다 갔다. 자, 우리 이쪽 골반, 고관절, 엉덩이 바깥쪽이 조금 뻐근하시죠? 네. 무릎을 세웁니다. 자, 넓게 띄우세요. 넓게 띄우시고 두 손은 엉덩이 뒤욽 바닥. 숨 마시고 내쉬는 호흡에 오른쪽으로 힘을 툭 풀어서 자, 긴장된 엉덩이와 골반 예, 힘을 툭 풀어서 바닥으로 내려놓습니다. 다시 마시면서 세우고 내쉬면서 오른 무릎 바닥으로 들썩. 한 번씩 더 마시고 내쉬고 다시 마시면서 세웠다가 내쉽니다. 오른 무릎 한 번 더 바닥으로 힘을 툭 풀어주세요. 자, 천천히 무릎 세우시고요. 우리 뒤꿈치 당기셔서 처음 자세로 앉겠습니다. 자, 아직까지 엉덩이와 골반 조금 뻐근하실 수 있습니다. 예, 동작 조금 더 예, 반복하시고 싶으신 분은 영상 다시 재생하셔서 반복해 주시고요. 오늘 우리 골반 균형을 찾아가는 동작 불편한 쪽으로 한 번씩 더 이어갔거든요. 예, 평상시 요가 동작 보통 좌우 나눠서 한 세트씩 하는데 예, 항상 불편한 쪽을 한 번 더 해주신다면 균형을 찾는 데 많은 도움이 됩니다. 오늘도 예, 수고 많이 하셨고요. 다음 영상에서 또 뵐게요. 나마스테.